24도 기온인데 노면 훨씬 더 뜨거울 겁니다. 여러 대의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괜히 연합되신 것 같아요.
가지 않는 여행을 타고 싶습니다. 지나갔던 전국이 바람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더라도 힘들 정도로 지쳐요. 마르기 시작합니다. 빛나는 빨간 램프가 켜져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주행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스포츠 주행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사실은 타이어인데요.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사실 숄더 부분이 크게 다를 일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숄더 부분이 많이 닳아 있고요. 스포츠 주행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부분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닳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블록 부분도 이렇게 역방향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평소에 종처럼 뜨거워지지 않는 타이어가 많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접지면이 뭐라 그럴까요? 끈적끈적해진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반대편은 그나마 상태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코너 특성상 대부분 이제 오른쪽 코너로 많이 돌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는 왼쪽 타이어의 마모가 더 심합니다. 상대적으로 뭐 블록이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현상은 동반속 쪽 타이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은 숄더 부분이 다른 것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오면은 경차로 스포츠 주행 하시는 분 사실 많지는 않죠. 뭐 저야 뭐 차가 경차다 보니까 경차를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차들 고성능 차들하고 어울려서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 차를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뒷타이어 마모는 앞타이어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입니다.
역시 뒷타이어도 차이는 뭐 근소하지만 운전석 쪽 타이어가 운반석 쪽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마모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정확히 가운데에서 보면은 안쪽 마모보다 바깥쪽 마모가 훨씬 더 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